청주시 공무원들에게 해외 여행비를 상납한 협회. 알고 보니 대표가 시의원의 친구였습니다. 해당 시의원의 제안으로 보조금이 집중된 사실도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청주시 공무원들에게 해외여행비까지 제공한 협회에는 2년간 6억 원이 넘는 보조금이 집중됐습니다. 어떻게 보조금이 지급됐을까? 청주시의 보조금 사업을 처음 제안한 것은 한 청주시 의원. 협회 지부장은 시의원의 친구였고 해당 시의원은 보조금 예산 심의를 맡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친구가 좋은 사업 계획을 만들어 청주시에 제안했을 뿐 압력은 없었다는 게 해당 시의원의 주장입니다. 내 제일 친한 친구하고 좋은 사업을 흡수를 안 해주면 내가 직무 유기하는 거지. 그에 대해서 내가 무슨 뭐 압력을 행사하고 예산을 세워라 말하라 한 적도 없고. 해당 시의원의 제안에 당시 국장은 담당 팀장에게 보조금 지급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고 이후 일사천리로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업무를 추진했던 한 간부는 보이지 않는 압박을 느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 뭐 그렇게 됐지. 국장님도 검토해보라고 했지. 보이지 않는 그런 내적인 자격이 있었다고 알려주고. 이 협회는 보조금을 받을 때 본사 실적을 제출했지만 본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청주와 저희하고는 별개 법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름만 밀려서 쓴 거거든요. 저희는 그 처치를 안 하니까 그쪽하고는. 관련 의혹이 확산되면서 경찰도 보조금 지급 경위 전반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